자, 사스케 지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공중평타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아, 여기서 까이가 사스케 피 얼마 없어요. 아, 역시 가이죠. 그러나 반격기 한번 써줬고요. 아, 그러나 가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러나 사스케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사스케 체력 없어요. 아, 가이가 어디서 나루토 게임에 인술이라 그래서 무조건 최강이냐? 게임에서 그렇지 않다. 와, 근데 이번 경기 정말 무빙이 너무 갑이었네요. 가이는 진짜 이번 경기 무빙이 너무 최고였습니다. 진짜. 와, 저 가이 무빙이 진짜 살아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재미로 얘기했던 록니 대 가이, 흑수저 대 흑수저 4강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 흑수저는 결승은 간다라는 거고, 카카시 대 나가토가 결승전 올라간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최소 4륜한데 다시 한번 최술 닌자가 된다라는 거죠. 결승전이.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장 골라지는 거 보세요. 종말의 계곡. 자, 카카시 대 나가토의 경기 갑니다. 어우, 나가토 움직임 굉장히 좋죠? 어우, 반격기까지 좋아. 어우, 신라 천정까지. 야, 뇌조드 피했어요. 나가토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아, 카카시 많이 맞았습니다. 자, 상대 공격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습니다. 카카시. 자, 공중평타까지 연기했어요. 상대 바꿔치기 하니까 빠져나오죠. 카카시 좋은 판단이에요. 다시 한번 찌르기에 반격기까지. 이러면 이제 차크라도 채울 수 있고 조금 이제 재정비를 해야 돼. 차크라 채우는 순간 나가토 왔고요. 그러나 쫄거 없죠. 그렇죠. 자, 지금 나가토가 바꿔치기가 없어요. 아, 잡기는 좀 거리가 짧죠. 자,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카카시. 자, 나가토 바꿔치기. 아, 반격기였어요. 자, 가드 한번 깼습니다. 자, 나가토가 여기서, 아, 평타 다 때리기 전에 카카시 빠져나오고요. 지금 둘이 너무 싸움이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평타 싸움이 차크라를 못 모아요 지금. 아, 카카시가 바꿔치기가 없어요. 야, 만상천인 저거 개 비매너인데 여기서 게임 CPU가 이걸? 저런 거 계속 하는 애들이 전 쌍욕하거든요. 랭게임에서. 자,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움직임. 자, 뒤로 한번 빠지고요. 아, 여기서 반격기. 그쵸. 되게 팽팽이지 흘러가고 있어요. 가드 한번 깨주고요. 자, 나가토 들어갑니다. 자, 바꿔치기 하면서 카카시 드디어 인술 한번 넣어줍니다. 자, 카카시가 지금은 인술이 차크라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탄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오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들어갑니다 카카시. 나가토도 지금 차크라 많이 찼어요. 자, 그래 카카시 각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상천인. 자, 대시로 좀 씹어줬고요. 이럴 때 카카시가 바꿔치기 많을 때 이럴 때 좀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줘야 돼. 지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공 좀 끼워주고 여기서 오이 한번 넣을 수도 있는 타이밍. 여기서 그러나 인술으로 받아칩니다. 자, 나가토 지금 체력이 많이 없어요. 반면에 카카시는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공중전에서 다시 한번 나가토가, 자, 이거 빠져나와서 지상에서 때리면 카카시가 지금은 첫 번째 라운드를 따놓는 당산이기 때문에. 자, 나가토가 체력이 없어요. 바꿔치기도 없습니다. 아, 반격기까지. 자, 카카시 여기서는 거의 수리검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잡기 피해주고 거리 짧고 나가토 신라전자 피해주는 카카시 좋아요. 움직임 좋습니다. 그러나 곧 있으면 나가토가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지금 빨리 카카시가 마무리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카카시가 5초만 늦게 처리했으면 나가토가 바꿔치기 다 찼어요. 잘했습니다 카카시. 아, 만장천인. 자, 카카시 때려주고요. 아, 만장천인 딱 그거죠. 만상천이 쓸 때 안 가면 이거. 오, 지금 내조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야 지금 상대가 이거 야 카카시 되게 유연해요. 상대 들어오는 거 대시 다 피하고 신라전전 끝날 때 기다렸다가 정확히 떨어질 때 지금은 뇌절에다가 평타에다가 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카카시. 아직 카카시 동작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자 나가토 따라오고 있습니다.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따라 들어가는데요 만상전이 빨렸어요. 아 이걸 나가토가 확실히 나가토도 강합니다. 자 결국 1대1 가네요. 결국 1대1 갑니다. 카카시 이젠 이겨야 돼. 여기서 끝장내자.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바꿔치기 쓴다 실시. 바꿔치기 쓴다 실시. 자 카무이 신라천정 어우 좁은 구간에서 잘 피했어요. 만상천이 빨렸고요. 뇌절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시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아 정말 초반에 정말 많은 정말 첫 단추를 너무 잘 꼈습니다. 첫 단추를 너무 잘 꼈어요. 첫 단추 너무 잘 꼈고 자 이렇게 해서 카카시가 나가토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나루토 스톰 CPU 대전리그 다음 4강전 매치는 록니 대 가이 매치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캐릭터 저 분석 조마문 유튜브에서 캐릭터 분석 시간을 보신 분들은 록니랑 가이랑 둘 다 봤을 거예요. 딱 봤을 땐 가이가 정말 세 보이지만 록니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엔트리가 록니가 각성 갔을 때 훨씬 더 좋거든요.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가 바로 록니가 되겠습니다. 게임에서도 가이보다 더 좋습니다. 맵은 원 없이 싸울 수 있는 이곳으로. 어차피 둘 다 근접이어서 맵에 영향을 안 받는 캐릭터들이 상성이 똑같기 때문에. 자 시작합니다. 어우 야 처음부터 지금 얘 가이가 강한 가르침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야 록니 잡기 좋죠. 록니 잡기 좋아요. 야 여기서 스티커 때까지 쳐내주고요. 어? 오이? 아 록니 지금 너무 빠른데요? 뭐라 그럴까? 채술닌자라서 그럴까요? 너무 경기가 빨라요! 와... 아니 록니는 오이가 너무 빨라서 들어가진 않진 않나. 삼가이도 오이가 너무 빨라. 지금 둘 다 오이가 너무 빠르고. 자 그렇죠 록니 스티커틱으로 쳐내주고요. 자 따라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 잡기 자 잘 피해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가이 계속 때렸어요. 자 록니 장립하기 때문에 데미지 더 많이 달아요. 자 각성할 수 있는 부분 오이 여기있어. 아 가이가 지금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때 록니가 잘 넣어줬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 모르죠. 동시 각성할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자자자자자 록니 이건 각성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들어갑니다. 뭐죠? 네 자 가드 깨졌어요. 자 가이도 장비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록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수리검 하나 던지고 있을 때 오이가 왜 들어갑니까? 와 가이 오이가 너무 빨라요. 가이 오이가 너무 빨라요. 와 오이 판정이 너무 빨라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절대 판정급이죠 사실. 뭐 동작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동작을 하면서 바꿔치기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자 록니 지금 너무 힘듭니다. 수리검까지 있어요. 자 달려드는데요. 자 오이 여기서 자 이걸 가이가 그러나 록니가 다시 한번 제5위. 야 지리는 장면 한번 나왔어요. 오이의 오이의 오이를 와 정말 지리는 장면 한번 나왔고 이러면 또 모르죠. 여기서 채술린자의 끝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없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기서 가이가 먼저. 그러나 록니 죽지 않았어요. 록니 죽지 않았어요. 자 잡기 아직 록니 죽지 않았어요.
자, 아직 롱니 죽지 않았으면 여기 가이 잡기 피해주는 롱니. 여기 다시 한번 가이 롱니. 와, 시대는 변하고 스승을 뛰어넘는다. 와, 정말.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대전이에요. 야, 롱니가 1경기를. 자, 그러나 여기까지겠죠. 오,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1대1. 아, 지금 놀라운 건 완벽하게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예. 와, 여기서 다시 한번 상대가 대시하는 걸 노려서 오이를 눌렀습니다. 롱니 가이 스승만 선생님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이가 굉장히 빠른 오이로 롱니도 지금은 쳐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롱니가 결승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이의 핵주먹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청춘 불파워 불태우고 있어요. 오이, 오이 갈 수 있어요. 바꿔치기를 롱니 스티거테 다시 한번 바꿔치기 가이 잡기를 대시로 막아주는 가이 다시 한번 스티거테 여유롭게 빠져나오는 가이. 그러니까 자, 코코볼을 던졌죠. 롱니 각성. 와, 롱니 죽어요. 어, 그 롱니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롱니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이거 각성, 각성 갔을 때 롱니 가이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 가이가 곧 있으면 각성이 풀려요. 각성 거의 풀렸습니다. 각성 게이지 거의 끝나가요. 각성 게이지 거의 끝나가면 어, 이거 절대 무적 반정이죠. 잡기 슬로우 모션의 가이. 와, 이거 가이 한 번만 여기서 가이 끝났어요. 지쳤어요 지금 가이. 가이 공격을 못해요. 이때죠 롱니 지금 때려야 돼요. 오이. 아, 나뭇잎 선풍 페이크까지. 가이 여기서 무너지나요. 롱니가 이거 와, 가이가 만약에 거기서 한타만 때렸다면 저기 그 팔문 눈갑에 후유증이 안 오고 게임이 끝났어. 와, 근데 이거를 롱니가 결국 버텨냈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밀어붙이면서 가이가 일어나는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밀어붙이면서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 리그 롱니가 가이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팔문 눈갑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저렇게 수그리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어쩔 수가 없어 저거는. 그러니까 리스크인가 리스크. 어, 이것도 사실 저러고 있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사기죠. 원래는 죽어야 되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 리그 결승전 카카시 대 롱니 결승. 아이고! 쪼쪼쪼쪼쪼 자라 있네 자라 있죠. 누구죠? 아이디가 너무 어렵네요. 띵프님이신가요? 아, 라운드 별풍선 고맙습니다. 라운드 별풍선, 라운드 별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한번 싹 돌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유튜브에 조밤은 많은 구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대세 유튜브입니다. 요새 구독자 수가 200명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아주 볼거리가 많은 대세 유튜브 조밤은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다 검색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은 카카시 대 롱니가 되겠습니다. 과연 결승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이벌 매치 날아갔어? 그러네, 가이가 올라왔어도. 야, 근데 솔직히 롱니 올라올만 했어 진짜로. 어,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무슨. 자, 오늘의 결승전 매치 갑니다. 어우, 야, 랜덤 돌렸는데 여기가 나와 맵이? 자, 시작했습니다. 어우,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롱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이. 야, 그러나 카카시 바꿔주고 쳤고요. 여기서 한번 가득해 주면서 옮겨진 카카시가
역으로 좀 때려주고 있습니다. 오이! 아, 오이는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롱니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오이 동작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 인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경기 굉장히 치열합니다. 결승전 경기. 아, 이거 화면 안 내렸네. 미안하다. 대충 짐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 아!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히 인술 막아주고요.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히 인술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지금 5위 못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리그에서 내가 토너먼트 표가 좀 익숙하지 않네요. 1년만에 하니까. 자, 롱니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달려들고요. 카운터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옆으로 피해주면서 자, 상대 유도하고 카카시 바꿔치기 하나 빼주고요. 지금 롱니는 사실 대시를 여기서 절대 들이대면 안 돼. 왜냐면 자신이 바꿔치기 없거든요. 근데 들이대서 바꿔치기 다 채우고 카카시 피 깎았어요. 자, 아직은 역전 힘들긴 하지만 롱니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때려주고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이득만 보고 빠지고 있다는 건 롱니가 무리하게 지금 공격을 가지 않고 있고 이득을 봐주면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 순간적으로 바꿔치기 써주면서 상대 카운터택 쓸 때 나뭇잎 선풍기로 갈아줬고요. 자, 카카시가 오히려 지금 바꿔치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롱니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스티커택 피해주는 카카시. 자,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 달라붙었고요. 자, 다시 한번 차크라 채워주는데요. 자, 롱니는 차크라가 많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장비 파괴를 이어주면서 카카시가 바꿔치기. 롱니 나뭇잎 선풍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바꿔치기는 무난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롱니가 거의 각성할 때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카시도 사실 그렇죠. 아우야, 롱니 카카시는 사실 뇌절만 쓰면 되거든요. 인솔과 최선의 매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아까 그 뭡니까, 롱니가 사스케랑 붙었지 않으세요? 사스케도 지돌이 있거든요. 와, 이걸 롱니가 어느 순간 역전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 롱니가 이걸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됐나 모릅니다. 자, 간 보는 거 장난해. 간 롱니. 롱니 오늘 간 보는 거 개쩝니다. 가는 척 안 가는 척. 아, 여기서 뇌절 한번. 답답해서 한번 뇌절 한번 썼죠. 야, 뇌절 데미지가 근데 상당히 셉니다. 자, 달려들고 롱니. 자, 수리검. 자, 공중. 지상. 자, 다시 한번 공중. 자, 카카시 바꿔치기. 자, 따라가는 롱니. 바꿔치기 써주고요, 카카시. 자, 공중평타 때립니다. 찍기까지. 자, 지금 카카시가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롱니 타이밍이 왔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리검 써주고요. 달려들죠. 자, 공중 다시 한번 때려주는 롱니.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차크라 채우고 카카시 일어날 때 계속 덤벼야 돼요. 아, 내 수리검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카카시. 아, 그러나 지금은 카카시 너무 지금 힘들어요. 저 정도는 안 됩니다. 차라리 뇌절이나 그런 거라든지 한번 센 공격을 인수를 한번 넣어준다면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의 체력은 격차를 극복하기 많이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자, 여기서 각성한다 모릅니다. 롱니도 너무 거리 벌리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카카시가 지금 중간적으로 차크라 채운다는 거는 각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 CPU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때려주고요. 롱니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다 들어가면 모르죠. 와, 롱니 한순간에 경기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롱니 죽지 않았습니다. 야, 와, 롱니 피해 죽어. 이걸 롱니가 와, 그러나 카카시 지지 않았어요. 와, 역시 양쪽 다 결승전에 올라올 만한 엄청난 지금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승전. 자, 1라운드는 카카시 땄습니다. 이어서 롱니 거침없이 위로 붙였는데 왜냐 카카시가 여기서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저거 어떻게 도대체 피한 거죠? 뭐하나요 지금? 계속 키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뇌절 맞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카카시를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거의 동점의 체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뇌절 들어가고요. 정말 아프게 뇌절. 다시 한번 뇌절. 와, 이렇게 된다면 거의 경기가 카카시 뇌조 두방에 롱니 결국 인수를 극복하지 못하나요? 최술린자로서의 한계. 어떻게 보면 인수 중에 가장 사기죠. 그러나 롱니가 이걸. 오! 페이커였어요. 오이는 페이커였어요. 자, 저 롱니 바꿔치기 써야 돼. 그렇지, 바꿔 써주고. 그러나 카카시가 연달아 바꿔치기 써줬고요. 자, 차크라 채워야 돼. 지금 차크라 채워야 돼요. 자, 롱니 지금 상대가 뇌조를. 야, 자, 롱니는 아예 지금 차크라가 없어요.
무조건 이젠 차크라도 안 쓰겠다라는 건데 정말 애니 컨셉 그대로 갑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그럴 거면 닌자가 필요 없죠. 인수를 쓰는 닌자가 체술만 쓰지 드래곤볼도 아니고 드래곤볼도 사실 김호는 그렇죠. 아 이러면 오이 와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야 그리고 양쪽 다 각성할 수 있기 때문에 롱리는 무조건 붙어야 돼. 지금 상대 각성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 그렇죠.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지금은 체력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자 수리가 없어 죽어. 각성 가요. 까까시 까까시 각성 가는 순간 저젠 롱리 뇌절까지 역으로 피해줍니다. 야 여기서 반격기 써주 까까시 무너지지 않아요. 자 경기 누가 이겨도 모르는 누가 이겨도 당연한 경기에 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봐야 돼. 양쪽 다 바꿔치기 하나. 재력도 동일 차크라도 동일합니다. 자 먼저 붙는 롱리 카카시 뇌절 타이밍이었는데 롱리가 씹었어요. 먼저 바꿔치기 유도했기 때문에 카카시는 바꿔치기 없어요. 이걸 롱리가 다시 한번 백스텝 넘어지면서 디거테 병타 연계. 롱리가 아 마지막 반격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롱리가 역전을 냅니다. 결승전에서 체술 닌자로서 가장 힘든 조합을 상대로 역전승이라는 경기를 보여주면 흑수저의 감동의 우승을 보여주네요. 아 진짜 롱리 올라올만 했습니다. 결승전 아 롱리 충분히 결승전 우승할만 했습니다. 라스트 나루토 카카시 라스트 히나타 나가토 예토제세 미나토 가이 라스트 사스케 그리고 롱리가 참여했던 제1회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이그 롱리가 체술린자의 힘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아 정말 단순한 CPU 리그였지만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정말 이런 BJ가 있다면 전 다음에 치킨 시켜놓고 먹으면서 볼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이 꼬였네요.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두시면 많은 또 다양한 비디오 게임 전문 영상 많습니다. 나루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이 영상 또 구독하기가 또 200명 넘게 대박나면 2회 영상도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좋아요 우측하다리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1편도 좀 찾아가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 있는 조만문 누르시고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